다음은 기본 획수 9자와 변형 획수의 요점입니다. 다음은 모든 한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획수 9자의 변형 글자들입니다. 지금 햇빛이 반짝이고 있는 획수의 이름과 연상되는 이미지를 11초 안에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옹점은 마침표, 종지부를 말하지. 온점의 변형 획수로는 왼점과 오른점이 있어. 그리고 점은 아니지만 영영이라는 글자도 점에 포함시키기로 우리 약속해. 네, 기본 획수 9자 중에 첫 번째로 온점입니다. 점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 온점은 우리가 말하는 마침표, 종지부, 예, 이걸 말합니다. 이 온점의 변형 획수로 우리는 왼점과 오른점이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자를 지금까지 익히게 하면서 거의 이 온점과 왼점과 오른점이 들어가는 그런 글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점이라고 하는 게 모든 글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번째 획수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요, 위에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점에는 세 가지가 있다. 온점, 그 다음에 왼점. 자, 왼점은 화장법을 외운 순이, 그래서 왼순이를 연상하는 왼점이 있고요. 다음에 오른점이 있어요. 나무 위에 오른 오돌이, 그래서 오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점 그러면 항상 온점과 왼점, 오른점 이거를 염두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영영이라고 하는 글자인데요. 우리 아라비아 숫자 영자입니다. 자, 이것도 그 중국에서도 아라비아 숫자 0134 뭐 이런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영자를 영영으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점의 변형 글자로 약속하기로 하겠습니다. 기본 획수 9자 중에 온점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마침표, 종지부를 말합니다. 점, 즉 온점의 변형 획수로는 왼점, 오른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은 아니지만 영영이라는 글자도 점에 포함시킨 변형 글자로 약속합니다. 지금 햇빛이 반짝이고 있는 획수의 이름과 연상되는 이미지를 11초 안에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가로긋기는 우리가 흔히 쓰는 한일자와 우리말의 의자야. 손가락 하나 으앙으앙으로 연상하기로 약속해. 기본 획수 9자 중에 가로긋기와 세로긋기 이게 서로 상대적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우리는 가로긋기 그러면 이제 한일자지요. 우리말의 의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항상
가로긋기 할 때 그냥 가로긋기라고 하는 획수 이름을 외울 것이 아니라 손가락 하나 또는 으앙으앙으 그 장면을 연상해서 가로긋기를 떠올리게 하는 게 연상하기도 좋고 오랫동안 기억하기에도 편하게 되겠습니다. 가로긋기의 변형 글자는 사실은 없지요. 그냥 가로긋기 그 자체가 하나의 기본 획수로 쓰이고 있습니다. 기본 획수 9자 중에 가로긋기는 우리가 흔히 쓰는 한 일자와 우리말의 읍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손가락 하나나 으앙으앙으로 연상하기로 약속합니다. 지금 햇빛이 반짝이고 있는 획수의 이름과 연상되는 이미지를 11초 안에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새로 긋기는 뚫을 곤자야. 아라비아 숫자 1과도 같이 뚫다 일자 내리긋다 이런 말로 연상해. 네, 세로 긋기는요 기본 획수 9자 중에 가로 긋기 세로 긋기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로 긋기와 상대되는 획수로 우리가 뚫을 곤자 그렇죠? 뚫을 곤자를 말합니다. 뚫을 곤자의 끝을 약간 뭉툭하게 그냥 쭉 일자 쓰는 것처럼 이렇게 내리는 경우도 있고요. 해서체로 쓸 때는 끝을 뾰족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양쪽 다 옳다고 봐야죠. 아무튼 세로 긋기가 중요한 것은 세로 긋기라고 획수 이름을 외울 것이 아니라 뚫을 곤이니까 뚫다 또는 일자 내리긋다 내리긋는다 이런 장면으로 연상하기로 약속합니다. 기본 획수 9자 중에 세로 긋기는 우리가 흔히 쓰는 뚫을 곤자와 아라비아 숫자 1과 같습니다. 그래서 뚫다 일자 내리긋다로 연상하기로 약속합니다. 지금 햇빛이 반짝이고 있는 획수의 이름과 연상되는 이미지를 11초 안에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비침은 비침 별자 왼쪽 아래로 비슷하게 비춰서 쓰되 끝이 날카롭지? 날카로워. 이거는 삐침머리의 삐나리자를 절대 잊어서는 안 돼. 표정글자로는 짧아서 짧은 삐침 길어서 긴 삐침 고두니까 고두 삐침 기우니까 기우는 삐침 가로 꺾어 삐치니까 가로 꺾어 삐침 가로 꺾고 짧게 비춰주니까 가로 꺾어 짧은 삐침 가로 꺾어서 길게 삐치니까 가로 꺾어 긴 삐침. 기본 획수 9자 중에 삐침과 파임은 서로 상대되는 획수인데요. 삐침은 우리가 삐침 별자, 그렇죠? 그래서 왼쪽 아래로 비슷하게 삐쳐서 쓰되 끝을 날카롭게 써주는 게 특징이죠. 한 가지 요 삐침이 나왔었을 때 우리가 이제 한자를 익힐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걸 삐친, 뭐 삐침별 이렇게 익힐 것이 아니라 삐나리자, 삐침머리의 삐나리자로 머리가 삐침머리의 삐나리자로 항상 연상해주면 그만큼 쉽고 재밌고 기억하는데도 아주 쉽게
편하게 그렇게 연상이 됩니다. 삐침의 변형 글자로는요, 짧은 삐침이 있고요. 또 일반 삐침보다도 상당히 길게 되어 있는 긴 삐침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거의 뚫을 것처럼 곱게 나가다가 약간 왼쪽으로 기울면서 곧은 삐침이 있고요. 이 삐침도 거의 뭐 60도 가까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이걸 보고 기운 삐침, 가로로 꺾어가다가 살짝 비춰주는, 그래서 가로 꺾어 삐침, 가로로 꺾어가다가 짧게 비춰주는 짧은 삐침이 있어요. 또 가로로 꺾어놓고서 길게 되어있는 삐침, 그래서 가로 꺾어 긴 삐침이 있습니다. 우선은 삐침, 그러면 삐침머리에 삐나리자 이거 하나부터 연상하시고요. 그 모양이 삐나리자는 삐나리자인데 짧게 삐쳤느냐 길게 삐쳤느냐, 곧게 삐쳤느냐 기울게 삐쳤느냐, 가로 꺾어가지고 삐쳤느냐 가로 꺾어서 짧게 삐쳤느냐, 가로 꺾어가지고 길게 삐쳤느냐, 그때그때 삐침의 변형글자를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삐침의 특징은 위에서 왼쪽 아래로 비슷하게 삐쳐서 내려가다가 끝이 날카롭다는 거. 끝이 날카로운 게 그게 삐침이다. 자기화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기본 액수 9자 중에 삐침은 우리가 흔히 아는 삐침 별자로 위에서 왼쪽 아래로 비슷하게 삐쳐서 쓰되 끝을 날카롭게 씁니다. 그래서 삐침머리의 삐나리자로 연상하기로 약속합니다. 삐침의 변형 글자로는 짧은 삐침, 긴 삐침, 곧은 삐침, 기운 삐침, 가로 꺾어 삐침, 가로 꺾어 짧은 삐침, 가로 꺾어 긴 삐침이 있는데 모두가 끝이 뾰족한 게 특징입니다. 지금 햇빛이 반짝이고 있는 획수의 이름과 연상되는 이미지를 11초 안에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파임은 오른쪽 아래로 비슷하게 파이게 쓰다가 끝을 날카롭게 써야지. 그래서 등 파인 옷을 입은 파돌이, 파돌이로 연상해. 파임의 변형 글자로는 짧으니까 짧은 파임, 누웠으니까 누파임, 가로 꺾어 쓰니까 가로 꺾어 파임, 치솟아 쓰니까 치솟은 파임이 있어. 중요한 것은 파임이라는 것은 끝이 날카롭다는 거. 파임은 뭐야? 끝이 날카롭게, 그렇죠? 네. 끝이 날카롭다는 거. 기본 획수 9자 중에 파임이네요. 삐침과 서로 대칭이 되죠.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비스듬하게 파이게 씁니다. 그때 끝을 날카롭게 해줘야지요. 그래서 파임입니다. 왼쪽 아래로 끝을 날카롭게 쓰는 게 삐침이었다면 오른쪽 아래로 끝을 날카롭게 해주는 게 파임이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중요한 것은 파임으로 외울 것이 아니라 그건 이름이니까 그림으로 연상을 해서 한자를 익힐 때 정리하세요. 등 파인 옷을 입은 파돌이 이렇게요.
그렇게 연상하시면 아주 쉽게 재밌게 영원히 기억되도록 연상이 가능합니다. 파임의 변형 글자로는요, 짧으니까 짧은 파임이 되겠죠. 근데 이 파임이 이제 약간 누웠어요. 그걸 누운 파임이라고 그래요. 또 이 파임이 가로로 가다가 꺾어가지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파임이 됐어요. 그걸 보고 가로 꺾어 파임이라고 그래요. 또 이 파임은 파임인데 위쪽으로 쫙 이렇게 치솟았어요. 그걸 보고 치솟은 파임이다. 이 변형글자라고 해도 그 변형글자의 공통점인 것은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비슷하게 파이게 쓰다가 끝이 날카롭게 딱 끝내주는 것. 이게 파입니다. 아시겠죠? 기본 획수 9자 중에 파임은 삐침과 대칭이 뜨는 획수로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비슷하게 파이게 쓰되 끝을 날카롭게 씁니다. 그래서 등파인 옷을 파두리로 연상하기로 약속합니다. 파임의 변형 글자로는 짧은 파임, 누운 파임, 가로 꺾어 파임, 치솟은 파임이 있습니다. 파임이나 파임의 변형 글자 모두의 공통된 특징은 위에서 오른쪽으로 비스듬하게 내려가다가 끝이 뾰족하게 끝납니다. 지금 햇빛이 반짝이고 있는 획수의 이름과 연상되는 이미지를 11초 안에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꺾음. 꺾음은 가로 긋거나 세로 긋다가 꺾어주는 획수야. 우리말의 기역자 그리고 니은자하고 똑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 꺾순이 기역자는 니은자는 느티나무의 늦꺽돌이 이 장면을 연상해야 돼. 꺾음의 변형 글자로는 가로로 오른쪽으로 꺾으니까 가로 오른 꺾음, 세로로 왼쪽으로 꺾으니까 세로 왼 꺾음이 있지. 기본 획수 9자 중에 꺾음은 뭐냐? 우리나라 말의 기역자 그리고 니은자 이거 똑같다라고 봐야죠. 다만 획순이 모두 1획입니다. 한 획, 1획. 그래서 가로 긋거나 세로로 긋다가 꺾어준다 이거예요. 그게 꺾음의 핵심이죠. 그림을 보시면 그러니까 그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 꺾순이 아줌마가 혼내고 있는 장면이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 가로 긋다가 꺾어주는 것은 그 꺾순이 아줌마, 세로 긋다가 꺾어주는 것은 느티나무의 늦꺾돌이야. 느티나무에 늦게 일어난 꺾돌이 아재가 있어. 그래서 느티나무의 늦꺾돌이로 연상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가로 오른 꺾음, 세로 왼 꺾음 이렇게 이름으로 외울 것이 아니라 그걸 대표하는 장면, 그러니까 그 꺾순이, 그 꺾순이, 그 할 때 기역자, 느티나무의 늦꺾돌이, 느 할 때 니은자, 이렇게 그 장면 연상, 그림으로 연상을 해줘야 각 획수와 또는 부수와 글자들 합쳐가지고 새로운 한자를 익힐 때 아주 쉽게 오랫동안 정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꺾음의 변형 글자로는 가로로 가다가
가로긋기 하다가 이런 얘기죠. 오른쪽에서 꺾어준다. 가로 오른 꺾음. 세로로 내려가다가 세로 긋기죠. 왼쪽에서 꺾어주는 거죠. 세로 왼 꺾음이 있다. 이 두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죠. 기본 획수 9자 중에 꺾음은 가로 긋거나 세로 긋다가 꺾어주는 획수로 우리말의 기역자 그리고 니은자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긋꺾순이 느티나무의 느닷돌이로 연상하기로 약속합니다. 꺾음의 변형 글자로는 가로 오른 꺾음과 세로 왼 꺾음이 있습니다. 꺾음이나 꺾음의 변형 글자 모두는 끝부분이 각이지게 꺾이는 게 특징입니다. 지금 햇빛이 반짝이고 있는 획수의 이름과 연상되는 이미지를 11초 안에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갈고리는 말 그대로 갈고리 모양의 획수야. 오른쪽이나 왼쪽 아래로 내리 긋다가 둥그렇게 하면서 끝을 날카롭게 쓰는 게 갈고리지. 그래서 왼 갈고리와 오른 갈고리로 연상합시다. 갈고리의 변형 글자로는 왼쪽에 갈고리니까 왼 갈고리, 오른쪽으로 갈고리니까 오른 갈고리, 굽어 있으면서 왼쪽 갈고리니까 굽은 왼 갈고리, 가로로 꺾어가지고 굽어 있으니까 가로 꺾어 굽은 갈고리, 가로로 꺾어가지고 왼쪽으로 있으니까 가로 꺾어 왼 갈고리, 가로로 꺾어서 오른쪽에 있으니까 가로 꺾어 오른 갈고리, 세로로 꺾고 또 가로로 꺾은 것, 세로 꺾고 가로 꺾은 갈고리, 가로로 두 번 꺾었으니까 가로 두 번 꺾은 왼 갈고리. 네, 기본 획수 9자 중에 갈고리라고 하는 획수죠. 말 그대로 낚싯바늘 모양, 갈고리 모양을 하는 획수니까 갈고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이나 왼쪽 아래로 내리긋다가 둥그렇게 하면서 끝을 날카롭게 해주죠. 그때 왼쪽으로 갈고리 모양이 되어져 있으면 왼갈고리, 오른쪽으로 갈고리 모양이 되어져 있으면 오른갈고리다. 이렇게 그 획수 이름을 붙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왼갈고리 할 때 호미를 든 순이 아줌마 그래서 왼 갈고리는 호순이라고 하는 장면을 반드시 연상해야 됩니다. 오른 갈고리는 거의 목을 길게 빼고 있으면서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끝이 굽어지면서 끝이 날카롭잖아요. 그래서 거위 모양을 반드시 연상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 왼 갈고리, 오른 갈고리 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름만 가지고 익히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획수나 여러 부수, 여러 글자들을 합해가지고 새로운 한자를 연상을 할 때는 왼갈고리는 호순이 아줌마, 그래서 왼갈고리는 호순이로 연상하시고 오른갈고리는 오고리, 거위 모양이 오른 갈고리므로 연상하기로 약속합니다. 갈고리의 변형 글자로는 왼쪽으로 갈고리 모양이니까
왼갈고리 오른쪽으로 거의 모양 갈고리 모양이니까 오른갈고리 약간 굽어 있는 갈고리네요. 그래서 굽은 왼갈고리 가로로 꺾어 가지고 굽어 있는 갈고리니까 가로 꺾어 굽은 갈고리 가로로 꺾어 가지고 왼쪽의 갈고리니까 가로 꺾어 왼갈고리 가로로 꺾고 오른쪽으로 갈고리가 나 있으니까 가로 꺾어 오른갈고리 세로로 꺾고 또 가로로 꺾은 갈고리니까 세로 꺾고 가로 꺾은 갈고리 가로로 두 번 꺾은 왼쪽의 갈고리니까 가로 두 번 꺾은 왼갈고리 기본 액수 9자에 똑같이 닮았으니까 아래로 이 갈고리 모양은 아래로 내리긋다가 둥그렇게 해가지고 끝이 날카로워진 게 갈고리잖아요. 그것만 잘 연상하시면 구태여 뭐 꼭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애울 필요가 없이 그림으로 연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가 있다라고 강조했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호순이 아줌마 해서 왼갈고리 그 다음에 오른갈고리 해서 오가리 굽은 낚시 바늘을 손안에 낚시 바늘을 그랬으므로 굽은 왼갈고리 가로로 꺾어 가지고 굽어져 있으니까 가로 꺾어 굽은 갈고리 그 다음에 공작새가 가로 꺾어가지고 끝으로 내려가면서 꺾어가지고 오른갈고리니까 공작새 가로 꺾고 오른갈고리를 연상하시고 세로 꺾고 가로 꺾었으니까 양궁, 예, 양궁하는 모습을 연상해서 활을 쏘는 소녀 이렇게 연상하시고 낚싯대 치켜가지고 꺾어서 왼쪽에 갈고리다 그래서 예, 낚싯대 드리우고로 연상하시고 삼학이 있습니다. 마치 삼자 모양인데 이건 한 획입니다. 뭐 두 획이 아니에요. 한 획, 일획입니다. 이 삼자 모양 같아서 삼학, 삼학도 그래서 세 마리의 학, 삼학을 연상하시면서 가로 두 번 꺾은 왼 갈고리 이렇게 그림으로 연상을 해주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그 획수들을 다른 획수나 부수나 글자와 조합해서 새로운 한자를 익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 획수 9자 중에 갈고리는 말 그대로 갈고리 모양을 하는 획수로 위에서 오른쪽이나 왼쪽 아래로 내리긋다가 둥그렇게 하여 끝을 날카롭게 씁니다. 그래서 왼갈고리와 오른갈고리로 연상하기로 약속합니다. 갈고리의 변형 글자로는 왼갈고리, 오른갈고리, 굽은 왼갈고리, 가로 꺾어 굽은 갈고리, 가로 꺾어 왼갈고리, 가로 꺾어 오른갈고리, 세로 꺾고 가로 꺾은 갈고리, 가로 두 번 꺾은 왼갈고리가 있으나 변형 글자 모두가 둥그런 밑부분과 끝이 뾰족한 모양이 특징입니다. 지금 햇빛이 반짝이고 있는 획수의 이름과 연상되는 이미지를 11초 안에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지킴은 왼쪽 끝부분에서 오른쪽으로 각이 지게 살짝 지켜주는 획수야. 확실하게 각을 이루게 지켜야 돼. 그래서
눈 지켰던 지순이 아줌마 지순이로 연상해요. 기본 액수 9자 중에 치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설명을 잘 들으세요. 치킴은요, 끝부분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가지 말고 바로 쪽으로 각이 지게 살짝 치켜만 주는 액수입니다. 중요한 것은 확실하게 각을 이루지요. 위에 그림 보시다시피. 그래서 눈 치켰던 치순이 아줌마 치순이로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치킴이라고 하는 것과 킴과 튀김의 차이는요, 치킴은 왼쪽 끝부분에서 오른쪽으로 각이 진 게 치킴이고 왼쪽 끝부분이 아니라 오른쪽 끝부분에서 오른쪽으로 각이 진 게 튀김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치킴은 왼쪽 끝부분에서 왼쪽 끝부분 거기서 오른쪽으로 치키다시피 한 게 치킴이고 오른쪽 끝부분에서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끝부분에서 오른쪽으로 각이 진 게 튀김입니다. 그리고 치킴은 왼쪽 끝부분으로 내려오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오른쪽 끝부분에서 오른쪽으로 각이 진 튀김은 약간 중간 부분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오른쪽 끝부분에서 오른쪽으로 각이 진 게 튀김이라는 거. 그걸 비교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액수 9자 중에 치킴은 왼쪽 끝부분에서 오른쪽으로 각이 지게 살짝 치켜주는 획수로 확실하게 각을 이루게 치켜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눈 치켜든 치순이를 치순이로 연상하기로 약속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끝부분에서 오른쪽으로 지켜주는 게 치킴의 특징입니다. 지금 햇빛이 반짝이고 있는 획수의 이름과 연상되는 이미지를 11초 안에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튀김은 왼쪽 중간 부분에서 오른쪽으로 각이 지게 살짝 튀겨주는 획수야. 확실하게 각을 이루어야 돼. 확실하게 각을 이루어 튀겨지지. 그래서 튀기는 돌이 튀돌이로 연상하기로 약속해. 튀김의 변형 글자로는 휜 튀김, 눈 튀김이 있어. 예. 기본 액수 9자 중에 튀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치킴하고 튀김을 서로 혼동하지 말라고 설명한 적이 있는데 튀김은 왼쪽 중간 부분에서 오른쪽으로 내려오다시피 하다가 확실하게 각이 각도가 지게 살짝 뭐합니까? 튀겨주는 획수입니다. 확실하게 각을 이루게 튀겨주는 획수예요. 그래서 튀김입니다. 우리는 이걸 튀김이라고 뭐 휘인 튀김, 누운 튀김 이렇게 해서 튀김은 모두 세 가지인데 그렇게 이름으로 외울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만들고 있고 이루고 있는 그 장면을 띄는 그림, 만두를 튀긴다든가 기름을 튀기는 도리, 튀도리로 연상을 하면 이 튀김을 쉽게 여러분들이 어떤 획수나 부수나 글자나 이런 것들을 같이 조합해서 새로운 한자를 익힐 때 아주 그림, 튀돌이를 연상하면 쉽고 재밌게 연상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 튀김의 변형 글자로는 약간 굽은 것처럼 휘었어요. 그래서 허리 굽은 T
티돌이 할배 그래서 쉰티임. 그 다음에 아예 누워 있어요. 누워서 누운 손자를 연상하시면 되는데 티돌이 손자 누운 튀김. 자 이렇게 튀김에는 세 가지의 튀김이 있다 하는 것이죠. 기본 획수 아홉 자 중에 튀김은 왼쪽 중간 부분에서 오른쪽으로 각이 지게 살짝 튀겨주는 획수로 확실하게 각을 이루게 튀깁니다. 그래서 튀기는 도리를 튀도리로 연상하기로 약속합니다. 튀김의 변형 글자로는 휘인 튀김, 누운 튀김이 있습니다. 튀김이나 튀김의 변형 획수 모두가 오른쪽으로 각이 지게 튀겨주는 특징이 있습니다.